박근혜 대통령의 고교 무상교육 공약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.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인정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 농민들이 쌀개방 저지 농성에 돌입했습니다. 정혜림의 1분입니다. 박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이 또다시 파기됐습니다.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단 한 푼도 책정되지 않았습니다. 교육복지공약 대부분이 같은 상황입니다.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감소해 진보교육감 길들이기라는 논란이 거셉니다. 현대차 비정규직이 정규직 노동자성을 인정받았습니다. 299명의 노동자들이 4년간의 재판 끝에 얻은 결과입니다. 이 재판은 다른 산해하청 노동자들의 사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 정부가 쌀 개방 후 수입 쌀 관세율을 513%로 확정했습니다. 농민들은 쌀 개방을 막겠다며 어제부터 농성에 돌입했습니다. 정혜림의 1분입니다.